공천 영상기록 양은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미호경이 지배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미호경이란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어 속이는 귀신들을 말하죠. 미호경은 마귀급의 고급령으로 속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성경에는 미호격사 혹은 미호경이라는 표현으로 속이는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 계략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볼 수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미호경이 잠복한 사람들을 분별하는 그런 팁에 대해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미호경이 잠복한 사람들의 네 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 특징은 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자아가 세고 자기주장이 강해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며 항상 자기 주관력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곤 하죠.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일수해서 반항하거나 불순종하게 일수입니다. 또한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변덕스러워서 주변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어 불안해하기도 하죠. 저는 오랫동안 기도 훈련을 시키며 죄와 싸우고 자기 부인의 습관을 들이는 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훈련해왔기 때문에 이들의 성품이나 사고방식 혹은 대화방식 등에 대해 많은 정보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미호경이 잠복한 사람들은 어떤 방식과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팩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교묘하게 섞어서 왜곡시키고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미호경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팩트를 객관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교묘하게 섞어 왜곡시켜 말하죠. 위에서 하나님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하와는 뱀에게 말하기를 만지지도 말라고 덧붙이고 있죠. 이렇게 팩트를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덧붙이고 왜곡시켜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호경이 센 사람과 중요한 대화를 할 때는 녹음을 해두거나 말보다는 어떤 문자로 대화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남탓이나 변명, 자기 합리화에 능하다는 것이죠. 미호경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쿨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잘못된 원인을 남탓으로 돌리거나 변명, 자기 합리화에 능하죠.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대화할 때는 팩트를 알기 어려우며 정말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해서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를 늘어놓을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간질과 편가르기가 심합니다. 자, 미호경이 강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전달하여 이간질을 하며 내 편과 아니면 아닌 편으로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사람들이 사실을 말하거나 정보를 전달할 때 과장되게 말하거나 교묘하게 거짓말을 섞어서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미호경이 강한 사람은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팩트를 전달하기보다 교묘하게 거짓말을 섞어서 이간질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조직의 균열이 일어나고 심지어 분열시키는 일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자, 네 번째,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 말을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자, 미호경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하거나 하소연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거꾸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정직하게 들춰내는 사람들을 기피하고 싫어하죠.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집요하게 말하곤 하죠. 장문의 문자를 시도 때도 없이 보내거나 수시로 전화를 걸어서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의 말을 적절하게 끊지 않으면 이들에게 휘둘려서 인생이 피곤하며 자신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죠. 다섯 번째, 집요하게 따지거나 말꼬리를 붙들고 물타기라는 것에 능합니다. 자, 미호경이 강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일은 실로 피곤한 일이에요. 특히 자신의 과오를 지적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때는 그들이 본색을 드러내죠. 이들은 자신의 손해를 입거나
나쁜 평판을 받는 일에 분노함으로 집요하게 따지고 말꼬리를 붙들어 본질을 희석시키면서 아주 진을 뺍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을 한다면 밤이 새도록 같은 말을 무한 반복한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여섯 번째, 상사나 배우자 등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갑질과 가스라이팅으로 지배하려 됩니다. 가스라이팅은 권력이 있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을 때 부하나 아니면 연약한 상대에게 가하는 공격이죠. 이들은 상대의 잘못이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공포를 주고 불이익을 받을 것을 과장되게 부풀려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사나 남편, 부모 등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면 평안한 인생은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어린 학생들도 학폭의 문제들이 지금 불거지는데 이 가해자들이 상당수가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되도록 피해야 되겠고 절대로 이들의 수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참 각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공포와 불안감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겠죠. 어쨌든 미호경을 이기는 능력은 성령에 의지하는 기도의 내공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